안녕하십니까. 거마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서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와 손자가 타고 가던 티볼리 차량이 그런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일단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국과수에서도 분석을 하고 또 차량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그런 분석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의문점이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KBS 뉴스, MBC 뉴스 등그 영상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호신껏 자동차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엔진이 굉음을 내더니 앞선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사고 차량은 600여 미터를 더 달린 뒤 지하 통로에 추락했고 뒷자리에 탄 운전자의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1차 사고 후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왼쪽 바퀴를 따라 검은 선이 길게 그어집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1차 사고 지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타이어 흔적이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제동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흔적을 보게 되면 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차는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제동을 하기 위해서 타이어 자체를 잡으면서 바닥에서 노면 위에 카본블랙이 타는 게 아닌가라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고 차종과 같은 차량으로 해당 도로를 주행했을 때 제동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또 엔진이 굉음을 내더니 앞서 신호 앞에 되어 있는 모닝 차량을 티볼리 차량이 서행 중에 갑자기 굉음을 내고 막았다.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로, 네이버 지도로 그쪽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더라고요. 강릉 여기 이디야 커피 앞에 모닝 추돌 직전에 스로틀 양을 알수 있는 배기 수분 양을 보면 시작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대략 한 30m 정도에서 모닝이 전기선 앞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30m, 한 35m 정도의 거리에 스로틀이 100% 열렸죠. 1차 추돌 후 최종 사고 난 지점까지의 거리는 한 630m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봤냐 하면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닝차를 추돌한 직후에 앞부분이 심하게 손상이 됩니다. 이 본닛 후드가 들리고 앞부분이 파손됩니다. 여기에서 라제이터라든지 미션 오일 쿨러들이 아마 다 부서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편들이 사고 차량의 뒷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도 이렇게 냉각수들이 다 튀어 묻었습니다. 튀어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배기구에서 나오는 연기라기보다도 차량 밑에서 그 냉각수라든지 미션 오일들이 엔진, 배기, 매니홀더라든지 주위에 많이 지금 묻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연기들이 많이 올라오죠. 많이 올라오고 앞에서도 사고 직후에 이런 저항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추돌하고 난 후에 밑에 냉각수 미션 오일들이 많이 바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물자국이 계속 차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빛에 반사되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냉각수와 이물질들이 많이 쏟아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초 정도를 더 달렸다고 합니다. 차 모양이 갓길을 유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조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보조 브레이크 등에는 점등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런 자국들이 아마 사고 직후 나온 냉각수라든지 미션 오일이라든지 그런 흔적들과 타이어 조향이 꺾여서 앞에 데미지를 입어서 그런 흔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보면서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이 뭐냐면 EDR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EDR 자료가
보면 최종 사고 지점에서 5초 전에부터 EDR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블랙박스 안에 이런 원본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한데 참 아쉽습니다. 5초 전에 RPM이 5900에 제동 페달 작동 여부는 오프, 가속 페달 변이량은 100%입니다. 그 말은 스로틀이 100%인데 계속 100%로 가고 있죠. 그렇지만 자동차 속도는 110, 111, 112, 1, 2km씩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분들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10km의 정상적인 차라면 뭐 2500rpm 전후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RPM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스로틀 양이 30-40% 되는 종속, 정속 주행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속 페달 변이량을 봐야 됩니다. 기어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어비가 6단, 5단, 6단, 7단 넘어가면 1800까지도 내려오지만 지금은 충돌 직후 스로틀 양이 100%이기 때문에 3단 기어 정도가 됩니다. 110km에서는. 같은 110km지만 3단 기어 5500rpm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소나타 후진 그 구독자님 어머니 가속 페달이 100에서 90, 80, 다시 100, 90 그거는 어떤 정상이냐 하면 후진 기어에서 가속량이 100%가 돼버리면 단일 기어이기 때문에 리밋이 걸립니다. 그 퓨얼컷이 걸립니다. 그 퓨얼컷을 걸리니까 이슈에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100%에서 바바바바박 하는데 지금은 전진이니까 D모드에서 1단, 2단, 3단, 3단까지를 그대로 쭉 풀로 5900에 그 다음에 최종 사고 난 4초 전에는 4500에 떨어진 거는 기어가 4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차라면 저기 거리가 610m입니다. 티볼리의 가속 성능은 0-100이 대략 한 8초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0에서 100km까지의 스로틀 100으로 밟았을 때 8초 정도. 그러면 30초 정도의 그런 진행이 되었다 하면 100%의 스로틀 양이면 아마 5단에서 한 150 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차 충격에 의해서 차량이 데미지가 많이 있고 앞에 저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의 저항, 그 다음에 타이어 조향에 의해 얼라인먼트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의한 저항 때문에 지금 속력이 116km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차가 정상이라면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1차 충돌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는데 냉각수가 분명히 그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너무 많이 지금 배출이 되었어. 그러면 차량 엔진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왜 ECU에서는 차량에 이상이 있다 제어를 하지 않았나, 그게 저는 또 의문점이고, 만약에 미션 오일 쿨러가 충격으로 보사지으면 미션 오일이 이렇게 미션이 회전을 하면 더 오일 압력이 세기 때문에 더 많이 새어 나갑니다. 그러면 미션 오일이 부족하면 미션 슬립이 일어납니다. ECU에서 차량 변속기에 치명적인 이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ECU에서 제어를 보통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래서 뭐 3단 홀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걸어서 2000rpm이라든지 뭐 60km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속 페달 변화 스로틀 양이 100%라는 것은 제어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자동차 로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자동차 차의 로직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파손이 됐을 그 로직이 가동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정말 저는 의문이에요. 지금 이 뭐 속도와 RPM 회전수 이런 게 의문이 아니고 왜 그렇게 파손되고 냉각수가 다 흘러보고 미션 오일이 거의 바닥까지 다 흐를 정도로 흰 연기가 나고 할 정도로 많이 새어 나갔는데 차량 제어를 하지 않았나, 그게 조금 의문점이 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티볼리는 이렇게
이렇게 ADAS라는 긴급 제동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60km 이하에서 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와 상관없이 앞에 물체가 있으면 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60km 이상 180km 이하에서는 경고음을 띄워주지만 60km 이하에서는 이렇게 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포인트를 브레이크 패드 마찰 소리가 딱 났을 때 제가 정지를 시켰거든요. 이게 티볼리가 지금 4.5m 정도 됩니다. 차 길이가 사람까지의 거리, 물체와의 거리가 대략 한 대 반 정도, 6m? 한 7m? 한 6-7m? 6m 정도에서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게 최초 모닝 차량은 3.5m 정도 됩니다. 전장이 가속이 일어난 시점은 약 30m, 후미가 한 이 정도 있었으니까 전방 30m부터 전륜이니까 100%의 가동이 되었는데 그게 긴급 제동이 발생하려면 그 공간이 한 7m, 6m 정도 앞에서는 차가 서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약 20m에서 25m 사이에 차량 속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60km가 넘었는지 줄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행 속도가 뭐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 뒤차 블랙박스는 있었습니다만 지선이 있었으니까 서행하면 한 30km, 뭐 한 30km 정도에서 갑자기 차가 나갔으니까 이 거리에서 얼마의 속도가 났는지 그런 것도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뭐 전문가분들이 스타트에서 나가는 속도 같으면 이 속도식에 의해서 구해질 수가 있는데 또 종속으로 오다가 극가속을 하는 가변 속도가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왜 긴급 제동장치가 여기서 작동을 안 했는지 그걸 좀 조사 확인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글해서 제가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을 해 봤습니다. 총 630 그런 거리인데 안전 옵션, ADAS 옵션에 의해서 많이 구매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왜 냉각수 미션 오일들이 빠져나갔을 건데 이슈에서 제어를 안 했는지 그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국가수에서는 또 수사를 해야 되고 차량 전문가분들은 분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분석한 이런 것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저는 기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소신껏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영상에 또 좋지 않은 그런 댓글들을 여러분들이 남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